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5절, 6절, 2절을 통해서 세 번째 인을 뗄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인, 무슨 말이 나왔죠? 기억 안 납니까? 자, 우리 첫 번째에서부터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흰말,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19장에 흰말을 탄 자와는 다르죠. 적그리스도. 말세의 징조 중에 말세와 마지막 날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한 말은 어떤 색깔 말이었죠? 붉은 말이었습니다. 붉은 말. 붉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피를 상징하는데 그 피라는 것은 분쟁의 결과, 피, 세계 도처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좀 보십시다. 셋째 인. 오늘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야, 이거 별 색깔이 다 나온다, 그죠?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청황색이라는 표현을 요즘 하나요? 예,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검은 말 탄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오늘날에는 저울 하면 보통 퍼뜩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변호사 분들 그 마크 보셨나요? 거기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그래서 법조인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이제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다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 시대요,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그 마크에 대한 심볼에 대한 상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때 그러면 저울은 뭘 상징했나? 헬라 시대의 저울은 경제 활동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시절만 해도 쌀을 이렇게 봉지 같은 데다가 사러 다녔어요. 뭐 있는 집이야 뭐 가만히 째 들여다 놓고 쌀 뒤주 같은 데서 퍼서 먹었지만 그 웬만한 서민집에서는 이제 그럴 돈이 없으니까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다가 맨날 봉다리에다가. 근데 그 쌀 사러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이 쌀 봉지에다 이렇게 사러 가는 집은 사실 동네에서 몇 집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 가게 안에 이 저울 같은 게 있어요. 경제 활동을 뜻합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저울로 돼지를 하는데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밀 한 대 보리 석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이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정상적인 가치가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것은 사실상 검은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기근과 환란을 얘기해요. 그래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런데 정상가 1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사고 보리를 48대를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1데나리온으로 밀을 몇 대 사요? 한 대. 그리고 보리는 석 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PPT로 제시한 수치가 그 시대의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면 성경상의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절대적으로
농사 지은 결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로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그 다음에 보리는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오늘 본문 6절은 밀 한 대, 보리 석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값어치로 얘기하면 밀은 몇 배가 폭등을 한 겁니까? 그렇죠. 여덟 배가 폭등을 한 거고 보리는 무려 36이 18, 31은 3.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예, 엄청나게 16배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뭐가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딸릴 때, 특별히 곡식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거는 절대적인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배추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배추값이 금값이 됩니다. 이게 김치가 금치가 되는 거죠. 같은 이제 쇠금자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김치는 그 김치가 아니죠, 진짜. 이제 금치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이것은 재난이 덜 왔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재난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의 기근들이, 식량의 기근들이 벌어질 때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재난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8절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어떤 설명을 해서 미리 앞당겨 보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넷째 인을 띌 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정 부분을 얘기하는데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할 소개지만은 사실상 말세에 나타날 재난 중에 오늘은 기근을 설명하는 것이고 다음 주는 질병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사실은 질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류와 또 뭐죠?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재난은 그 고난을 몇 분의 1을 받았는가 하면 4분의 1을 받았어요.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재난의 시작을 기근 식량 기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4분의 1의 고난을 받아서 질병이 창고라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8장을 보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에요. 퍼센트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져요.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뭐가 죽더라? 이게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점점점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퍼져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나타날 징조들이죠? 말세에. 세상 끝날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더 깊어지고 확대되어 가는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자막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4분의 1, 또 3분의 1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계시록의 그 논절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종합해 보면 적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분쟁, 기근, 다음 주간에 나올 내용은 뭐죠? 질병. 이게 점점점 재난의 내용들이 확대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고된 내용인데 본문을 좀 볼까요? 3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감람산 강화라고 유명한 설교입니다.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자, 보통 성경에 앉으셨을 때 하는 표현은 이제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라는 또 다른 수고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또 뭐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미 계시록에 나올 내용들을 암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암시대로 계시록에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표 성도인 요한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다. 자, 그러면 기근은 왜 발생하는가? 자, 보십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확립이 안 됨의 결과입니다. 이코노미가 뭐죠? 경제적이란 뜻이죠. 자, 경제, 이코노미.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뭐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경륜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이코노미, 여기에서 이콜로지라는 말이 파생이 돼. 이콜로지가 뭡니까? 생태학이죠. 생태학. 이콜로지.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FA 하이에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뭐 대학에 전공하는 분들은 이분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시장 경제주의자인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경제적인 기능을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논리처럼 보였는데 시장 경제의 패착에 가까운 사실은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하이에크의 발언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빚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시장의 순리와 생리에 맡겨라.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뭘 강구한 건가 하면 이 결과가 이제 한국의 예인데 천민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천민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서 양극화되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말하자면 가진 자들의 윤리, 나눔, 헌신, 사랑 이것을 강구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런 말을 해요. 경제 위기와 세계적인 기근은 인간의 탐욕과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뭘 놓친 겁니까? 우리 정부의 실정까지는 논할 필요가 없더라도 뭘 간과한 걸까요? 이 시장경제의 원리는 인간의 탐욕이 다스려지지 않는 시장경제는 결국 천민자본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하워드 스나이더의 고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숙제요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경제적인 번영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와 과부, 나그네 등 빈곤층에 대한 성경적 청지기 의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국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빈곤층에 대한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말. 시장 경제는 결국 그 수혜를 받는 번영하는 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번영의 그룹이 아래 쓰여 있는 글처럼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빈곤층에 대한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시장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부의 목적은 윤리적인 실천으로 전환되도록 우리의 가치와 시스템과 구조를 같이 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여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기라는 노래 아세요? 이것은 아마 7, 80년대 소위 공돌이 공순이가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어두운 경제의 밑바닥에서 사실상 버팀목이 되어주고 오늘의 한국 경제의 재단의 재물처럼 희생된 세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 바람이 불어 또 불어도 이 맨 가사가 끝에 가사가 참 슬프죠. 미싱은 잘 도도네 돌아가네. 이게 음을 들어보면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쾌한 리듬이에요. 근데 슬퍼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제가 참 이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갑자기 막 흥분을 할까봐 또. 이게 데모할 때 많이 부르던 노래라.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보통 저 미식 옆에 심부름한 아이들을 시다라 그랬죠. 여러분, 그들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들하고 목회도 해봤고, 또 그 현장에 살아도 봤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짐승우리 같아요. 그런 희생과 밑바닥에 살았던 이 머리딴 10대 아이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가능했던 건데 또 그뿐이겠습니까? 가족과 또 식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타양으로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많은 또 아빠들이 있었죠. 우리 누이들이 있었죠. 우리 경제 발전의 그늘에는 이런 또 어두운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장 경제의 폐해는 인간의 이 공정한 분배가 주제인데 그것은 탐욕과 헌신 이 사이에
굉장히 갈등을 늘 시대마다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세계부의 상황의 5%가 세계부의 90%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것을 뺏어서 나누면, 이건 이제 독재정부에서 쓰는 방식이죠. 이런 무모한 시도를 우리 정부가, 이 대한민국 그 한 세대가 사실은 시도를 했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죠. 예. 가장 위험한 몽상가들의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분배의 정의의 기초는 기독교적인 청지기 정신과 사랑과 헌신으로 마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이 땅에 정말 이 기독교적 가치가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이 일만 가능해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적인 것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적 고민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죠. 무상복지, 참 말은 이상적인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나라의 오랜 그 실험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폐해를 너무 뚜렷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왜 발생했는가? 이런 인간의 탐욕이 기근이 생겨진 정말 뿌릴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결국 이러한 비슷한 기근의 세대는 언제든지 존재해 왔어요. 지금 우리 그 교회도 이 서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노숙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당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평생 그 운동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뛰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빵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한 20몇 년 하고 나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결국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시대의 말씀이 잘 녹아질 때 그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아모스서 8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의 그 타락이 뭐냐 하면, 입에 물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선언하고 입에 물것을 주면 축복을 선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거리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안식일 하루를 쉬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주 뽑아다가 땅을 70년 동안을 쉬게 만듭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땅을 안식시켜버려요. 그동안 쉬지 못했던 땅의 모든 기간을 아주 합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안식을 시켜버립니다. 그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이 백성들을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에 넘겨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안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이 병든 탐욕을 고쳐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풀무의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회복이 되고 자기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리더들에게, 또 간사님들에게, 우리 진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대마다 세대마다 상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한국 사회에도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민족끼리 총뿌리를 들이대했던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지금 60년이 훨씬 넘게 흘렀는데도 이게 완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치료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트라우마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호 얘기만 하면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스스로 놀랄 거예요. 한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서 배는 침몰됐지만은 그 아이들을 죽인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봐야 되겠어요. 정말 실체가 뭔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를 입게 돼요. 자,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치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유, 어디 다쳤어? 무릎이 까졌는데요. 아유, 진짜 많이 찢어졌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소독을 하고 꼬매요. 그리고 거즈를 붙여주겠죠. 그리고 고피 부위가 아물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요즘 표현으로 힐링이에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디서 넘어졌니? 왜 저 교회 오다가 저 밖에서 넘어졌어요. 그 형 가보자. 갔더니 거기 이만한 돌뿌리가 하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이게 솟아났지? 이거 까내자. 그래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와서 다음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뿌리 뽑아내는 것도 힐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거기 또 오다가 넘어지질 않죠. 그냥 이 사람만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오다가 또 넘어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만나서 모여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을 배웁니다. 이거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적용은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원리를 가르치다가 소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적용까지 여러분들에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방법이 원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갖는 풍성함과 다양성이 제한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설교자로서 원리만 제시하지 적용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상황이 한 방법에 해당되는 적용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청중 속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칫 적용한답시고 적용을 얘기해버리면 그 적용만 원리가 돼버려서 적용이 칼날이 되어 되돌아와요. 서로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잖아. 주일날은 짜장면 사 먹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주일날 짜장면 안 먹어 하는 애들은 그냥 완전히 짱구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적용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적용을 해주기에는 현대인들의 삶의 구조와 방향들이 너무 계층이 여러 계층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날지 몰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저기는 딴 뜻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어. 막 인생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신비한 거야. 야, 이게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용은 차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진원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경험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쉐어링한다 그러잖아요. 나눌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린 후배들에게 또 어린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선배들의 좋은 경험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과 수천 명을 한꺼번에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교회 안에도 다양한 시각과 심성과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사람은 일면이나 한 면밖에는 못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막 여기를 째가지고 열어보이고 싶어요. 난 그런 뜻 아니야. 소용없어요. 내가 그렇게 봤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시비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서로 품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연습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아들으십시오. 결국 기근도 풀어내는 방법이 틀려요. 어떤 나라는 그거를 아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있죠. 또 어떤 나라는 정말 총칼 들이대고 공정하게 뺏어서 분배해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건 찬성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여기에는 원리는 청지기 정신에 근거한, 청지기 정신은 뭡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기초 속에, 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 사랑과 헌신으로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기 시작할 때, 근데 이것은 제도를 만들고 어떤 원리를 만들기까지는, 규칙을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암묵적인 선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도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가 수가 커갈수록 그런 시간은 더디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적용을 조금은 보편적 가치에서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살수록 특별한 것보다는 하던 거, 있던 거, 그리고 보편적인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라는 걸 세상 깨달아요. 아,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었죠. 민심은 천심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말 없는 다수도 다 공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다림 속에서 서로 합의가 될 때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성결의 문제이든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좀 빗나가긴 했지만 교회가 조금 소란스럽다고 해서 너무 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문제는 아니나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서 그 소망에 우리의 기다림이 인내를 가지고 어제도 축구 왜 졌어요? 그냥 두 골 넣으니까 막 흥분들 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뒷칸 비어가지고 뻥 차니까 그건 먹을 걸 먹어야지.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